망고 바나나 우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망고 바나나 우유는 사실 핸드 블렌더를 이용해서 하시면은 유리병에도 되게 이쁘게 담을 수 있어요. 층을 나눠서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이게 유리병이라 생각하시면 여기 핸드 블렌더로 해갖고 망고 바나나를 넣어주시고 그 위에 우유를 부어주는 거예요. 리얼 딸기 우유 뭐 이런 거 들어보셨고 쇼케이스에 많이 담아서 판매하시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망고 바나나 우유도 판매하시면은 손님들이 좋아하십니다. 네, 오늘은 그냥 바로 블렌더기를 이용해서 망고 바나나 우유를 만들어 볼 거예요. 망고는 180, 그리고 망고는 냉동 망고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냉동 망고를 이용하는 이유는요, 이제 얼음을 안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음을 넣으면은 조금 아쉬워요. 조금 물이 들어간 것처럼 살짝 좀 연해지기 때문에 그 맛이 조금 아쉬워서 냉동을 이용하시면 시원한 맛도 잡고 그리고 얼음을 안 넣어도 되는 효과가 있어요. 대신 원재료가 조금 더 들어가니까 원가적인 부분으로는 살짝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맛이 더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망고 180, 그리고 바나나는 한 개 넣어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후숙이 잘 된 바나나가 없어가지고 지금 후숙이 좀 덜 된 바나나를 이용하는데 그래도 바나나는 후숙이 조금 된 거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나나 한 개를 통으로 넣어줘요. 그리고 우유 200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냉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꿀 10을 넣어줍니다. 대신 꿀을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넣은 듯 안 넣은 듯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꿀은 많이 넣으면 꿀 맛과 향이 나기 때문에 꿀은 진짜 당만 조금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설탕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설탕을 이용하면 어떠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망고 바나나에는 설탕보다는 꿀이 조금 더 잘 어울려가지고 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네, 망고 바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잔이 나왔어요. 냉동을 이용했기 때문에 시원한 맛도 있고요. 그리고 망고와 바나나 색이 만나면 색이 너무 이쁘게 나오죠. 완전 개나리 색입니다. 마셔보겠습니다. 바나나의 약간 꾸덕함도 느껴지고요. 망고의 새콤함이 느껴집니다. 냉동 망고는 달짝지근함보다는 약간 새콤함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바나나가 근데 후숙이 괜찮다면 달짝지근한 맛으로 서로 조화가 되는데 그게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덜 됐어요. 왜냐면은 이 후숙이 지금 안 됐거든요. 좀 후숙이 더 돼야 되는 상태라서 꿀 10을 후숙 됐어도 꿀 10은 넣어주시면 좋고요. 되게 건강한 맛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데코나 아니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유리병에 이용한 판매 전략으로 하셔도 보기에도 좋고 시각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맛도 괜찮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물론 생망고를 이용해서 하시면은 훨씬 더 부드럽고 그리고 달짝지근하면서도 새콤한 맛을 내실 수 있는데 생망고를 이용하기에는 원가가 너무 비싸죠. 판매가를 유리병에 담았을 때 판매가를 어느 정도 만원 이상을 판매하실 수 있다면 생망고 하나를 통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더 맛있어져요, 확실히.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음료로 판매할 때는 굳이 생망고를 이용하시더라도 얼음을 넣으면은 결국엔 맛이 별로예요. 맛은 나지만 얼음을 안 넣은 것보단 별로예요. 그래서 원재료를 더 넣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려면 생망고랑 냉동망고를 반반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냉동망고만 이렇게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판매가에 맞춰서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맛있고 시원한 음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나나 주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바나나 주스는 우유가 아닌 물을 넣고 만들 거고요. 그래서 원가적인 부분에서도 절감이 되지만 맛 자체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거거든요. 바나나는 후숙이 된 바나나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온전히 바나나 맛으로 거의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 버전은 특히나 좀 더 후숙된 거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후숙은 이제 어느 정도 점박이 올라오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마트에서 구매를 해왔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마트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든 이렇게 구매를 하시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거든 가격 괜찮고 맛 괜찮아 보이는 걸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3개 넣어줄 겁니다. 3개. 이렇게 3개 넣어줄 거예요. 3개. 바나나 주스 물 버전은 진짜 간단하죠. 엄청 간단합니다. 바나나랑 물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요 맛을 모르시는 분들은 요렇게 이게 맛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꼭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3개를 넣으면은 한 300 정도 나올 거예요. 자그만 거 기준. 한 요정도 아까 전에 보여드린 바나나 기준으로 3개 넣으면은 300이 나오고요. 물 100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나나의 그 단맛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설탕 시럽을 넣어줄 거예요. 설탕 시럽 30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갈아주면 됩니다. 네, 완성되었습니다. 이만큼 나오죠? 3개 넣으면. 그리고 얼음을 넣어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얼음은 한 3개에서 5개 사이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중량이, 그러니까 바나나 개수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3개에서 한 5개 정도 미리 넣으시고 부으셔도 되고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얼음을 넣었다가 한 번에 넣어버렸네요.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처음부터 얼음을 넣고 가셔도 되긴 하는데 요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냉랭한 게 조금 덜하기 위해서 얼음을 따로 넣은 거기도 하고, 혹시나 이제 바나나 양이 부족했을 때, 3개를 넣었지만 좀 쬐끄만 거라서 중량이 안 나왔을 때는 요렇게 얼음으로 좀 한두 알 정도 더 넣어서 가득 차 보이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넣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저가로 판매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얼음 같이 넣어서 용량 맞춰서 그냥 갈아주셔도 조금 더 넣고 바나나를 그렇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한번 맛 보겠습니다. 진짜 바나나 맛 진하게 잘 나오고 맹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나나의 단맛과 아까 설탕 시럽 좀 넣었잖아요. 그 설탕 시럽 단맛이 잘 어울리고, 여기서 이제 설탕 시럽은 카페 시럽이라고 해서 판매되는, 시중에 판매되는 시럽이 아니고 설탕이랑 물을 1:1 비율로 해가지고 직접 만들어 사용한 설탕 시럽 기준입니다. 맛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어우러지는 맛 자체가 그 시럽 맛이 다르기 때문에 과일 주스를 하시는 경우에는 특히 설탕 시럽은 만들어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우유보다 조금 더 산뜻합니다. 우유는 약간 고소하고 담백한 느낌이라면 요 물 넣은 거는 온전히 바나나 그 프레쉬한 게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단맛은 바나나 후숙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설탕 시럽을 10에서 30, 한 20 정도에서 30 정도 넣으면 괜찮긴 한데, 단맛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10만 넣으셔도 괜찮긴 합니다. 바나나 자체만의 은은한 단맛을 느끼고 싶으면. 근데 이제 과일 주스긴 해도 좀 약간 자극적인 맛, 단맛 뭐 요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요 정도로 만든 거고요. 진짜 맛있으니까 물로도 하시는 거를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인애플 바나나 주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파인애플과 바나나 주스는 맛도 괜찮지만 사계절 내내 수입이 가능한 과일이기 때문에 시기와 상관없이 항상 주스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손질한 파인애플이 필요하고요. 바나나가 필요합니다. 바나나는 일반 마트에서 사시는 경우에 가늠이 좀 되시면 좋을 텐데, 한 뼘 이상 되면은 한 개만 사용하셔도 되고, 한 뼘밖에 안 된다 싶으면은 두 개 정도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파인애플 150 넣어줍니다. 네, 150 정도 넣어주시고 바나나 두 개 넣습니다. 바나나 두 개라고 하면은 한 100, 이것도 150 정도 나올 거예요. 대략 넣어볼게요. 네, 150 정도 나왔죠. 140 몇 나온 것 같은데,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파인애플과 1:1 비율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나나가 더 많으면 안 돼요. 파인애플이 차라리 많으면 많았지, 파인애플 바나나 주스를 하실 때는 바나나 비율이 파인애플보다 많아지면 안 됩니다. 그걸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설탕 시럽 20 넣어줍니다. 꿀을 넣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설탕 시럽이 조금 더, 저는 과일 주스 할 때 이질감 없이 주스를, 메인과 메인 재료를 연결을 해주는 느낌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저는 만든 설탕 시럽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 50 넣어줍니다. 그리고 얼음 7개 넣어줍니다. 좀 작은 알맹이 같은 경우는 단계로 치고, 그래서 한 8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정 사이즈 밀도 잘 굳혀진 얼음이면은 7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갈아보겠습니다. 네,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딱 한 잔 나오죠. 16온스 기준입니다. 16온스 기준으로 표면까지 딱 나오고요.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시원하고, 파인애플의 상콤함과 바나나의 그 향 있잖아요. 그 향이 느껴지면서 입안을, 이게 마셔도 혀끝에 계속 남아있어요, 여운이. 그리고 뭐 다른 액체가 들어간 게 아니고 물이 들어갔잖아요. 보통 과일 주스를 만드실 때 물로 하시게 되면 프레시한 느낌이 강합니다. 깔끔하면서도 뭔가 시원하고 가벼우고, 이 묵직한 꾸덕꾸덕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가벼우면서 상쾌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바나나 비율이 파인애플보다 많아지게 되면 이 상콤함은 상대적으로 엄청 줄어들어요. 하지만 지금 보여드린 레시피대로 하시면은 파인애플과 바나나 두 가지 맛 모두 적절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인애플 바나나 주스 하실 때는 후숙이 너무 되지 않은 바나나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바나나 주스나 딸기 바나나 주스나 뭐 만들 때는 바나나가 후숙 잘 된 것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 파인애플 바나나 주스 할 때는 색감도 그렇고, 그리고 파인애플이랑 조합을 했을 때 후숙이 잘 된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여기가 녹색만 아니면 됩니다. 녹색만 아닐 정도면은 그게 좀 더 깔끔한 맛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딸기 바나나 주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딸기가 한동안 계속 비쌌는데 오늘 경매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몇천 원 떨어져갖고 딸기를 잽싸게 좀 갖고 왔답니다. 딸기 바나나 주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딸기는 저희가 소분한 거 또 쓰겠습니다. 아침에 손질해 놓은 딸기. 딸기 100g이 넣습니다. 100g이면은 9조각. 9조각 정도면은 지금 114정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바나나는 말씀드렸지만 후숙된 바나나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바나나, 딸기 바나나 주스를 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항상 후숙된 바나나를 쓰셔야 시럽도 거의 첨가를 안 하실 수 있고, 바나나랑 딸기랑 바나나가 들어가는 모든 음료가 맛이 많이 올라옵니다. 손님들께서 시럽 넣으신 줄 아세요? 바나나 같은 경우는 보통 하나 넣는데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 넣으시면 딱 좋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럽을 안 넣기 때문에 시럽이 들어가는 용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럽 용량, 시럽이 빠지는 용량을 맞추기 위해서 바나나 반 개를 더 넣습니다. 그리고 우유 120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130을 넣어버렸네요. 그리고 얼음 7개 갈아보겠습니다. 색깔이 딸기가 꽤 많이 들어가서 깔이 좀 잘 나왔죠. 인위적인 거를 안 넣어도 어느 정도 과일만으로 최대한 맞추시는 게 가장 좋고요. 생과일 전문점이나 생과일 뭐 주스집을 하시려는 분들은 최대한 과일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시럽이나 농축액을 좀 줄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